반갑다고 아침 인사해요. 까미 잘 잤어? 아이고 복돌이도 반갑다고. 반가워.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화분 겨울 준비해야 되겠네요. 푸른바고 꽃이 계속 잘 피어주었는데요. 얘는 이제 월동이, 노지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화분에 심었답니다. 노지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실내로,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은 실내로 들어가야 할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잎을 잘라버리고요. 많이 자라가지고 얘가 이렇게 많이 자랐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가깝게 자르고요. 분갈이를 해서 들여다 놓는답니다. 얘는 워킹 아이리스인데요. 워킹 아이리스는 노지 월동 안 돼서 들어가야 하는데 봄에 분갈이하면서 포기 나누게 했는데 작은 화분이 나눠주고 하나가 남았네요. 아유. 그리고요, 이렇게 꽃대에서 새순이 나왔어요. 아이고, 까미야, 피터야, 나 좀 놔둬라.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저 후손을 남긴답니다. 이렇게 벌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여기서 뿌리가 나거든요. 얘들을 심으면은 또 한 포기가 되겠지요. 어휴, 얘는 벌써 땅에다 뿌리를 박았네요. 얘는 그냥 두면 얼어 죽는답니다. 얘는 분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여놓으면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여놓으면 된답니다. 카랑코에 분갈이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물살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밖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대국 꽃망울을 잘 키우고 있네요. 꽃망울이 많이 컸답니다. 국화는 오래가서 좋답니다. 꽃이 참 오래가지요. 나비수국이 추워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얘는 실내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잘라준답니다. 또 자라기 때문에 또 실내로 들어가면은 또 쑥쑥 자라기 때문에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꽃을 조금 보기 위해서 한 가지는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집이 넓다면 심하게 잘라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들어가야 할 화분이 무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심하게 잘라야 됩니다. 새순 받아서 키우면은 또다시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온답니다. 아까우시면 이렇게 심하게 자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잘라낸 가지는 물꽂이 하거나
삽목을 하면은 된답니다. 이렇게 화분 겉면을 풀다 뽑아주고 정리 잘 하고요. 저는 많이 크면은 나쁘기 때문에 나비수국은 들어갈 때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도 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야지 좀덜 자라거든요. 안에서 너무 자라면은 참 힘들어집니다. 내년 봄에 밖으로 나왔을 때 분갈이 해준답니다. 아마릴리스 댄싱퀸이 이렇게 추운데 피었어요. 그래서 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예뻐나요? 아마릴리스랍니다. 얘도 하우스 안이 아니고 실내로 들어가야겠지요? 묵은 가지 하나 잘라서 심었더니 요렇게 보이시지요? 요렇게 잘랐습니다. 잘라서 심었더니 옆가지가 요렇게 나서 예쁘게 잘 자라주었네요. 얘는 분갈이 했는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답니다. 나비수국, 얘 실내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얘도 아주 강전증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라버리겠습니다. 좀 아깝지요? 우리 집에는 실내로 들어갈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잘라야 한답니다. 아, 꽃을 보고 자르게 한 가지는 놔둘까요? 아, 요 가지는 그냥 두고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여기저기 다 나네요. 사방천지에 나네요. 얘는 뽑아버리기에는 안타깝고, 그래도 뽑아야겠죠? 익소라는, 올해 많이 자라지 못했네요. 그래서 분갈이해서, 그름을 약간 넣어서 분갈이해서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협회춘이야 무더위는 싫어하거든요. 여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얘는 실내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잘라서 새로 심었답니다. 분갈이를 흙도 새로 하고요. 협회춘이야예요. 레인보우 실내에서 크다가 장마철에 밖으로 나왔더니 잎이 이렇게 다 색깔이 가버렸네요. 분갈이해서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이 계절이 자기들한테 잘 맞나 봅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잘 피었네요. 얘를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하도 오래 저 구석에 처박아서 안 들여다봐가지고 오래 안 보는 아이들은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난답니다. 얘는 분갈이 했답니다. 분갈이해서 실내로 들어갈 거예요. 흰색도 분갈이해서 심어놨답니다. 얘는 작은 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뭐 예쁘지요. 그래서 이저 선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난 화분에다가 심어봤답니다. 얘도 분갈이했답니다. 호야는 몇 번째 사다가 시도를 해보는데 얘는 요번에는 정말 마음먹고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호야 분갈이 새로 싹 해서 심어놔 정리해놨답니다. 폭죽초 실내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삽목한 폭죽초 얘는 꽃이 두개 달려있네요. 분갈이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에키메네스 이렇게 잘 자란 상태로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너무 우리 집에 많은 화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참잘 자라주네요. 에키메네스 들어갈 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카리나타 또 꽃대가 올라오네요. 이 화분에도 올라오고, 이 화분에도 올라오고요. 이제 카리나타는 올해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꽃대가 올라오네요. 만첩채송화, 이발 들어갈 때는 이발 싹 하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아니면은 이발을 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순을 쳐서 삽목을 해서 들어가면 된답니다. 어머나, 손이 시리구만요. 제피란서스는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피란서스 칸디다는 우리 고장에서는 그래도 따뜻한 곳에 심으면 노지 월동한답니다. 여기는 하우스 안인데 하우스 안에서 굳이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크리스마스 로즈인데요. 이렇게 새싹이 올라올 때 거름을 주어야 한답니다. 얘들은 새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거든요. 겨울에 꽃 핀답니다. 그래 그 꽃이 오래 간답니다. 유치님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로즈랍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워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문주란이요. 구경 좀 하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답니다. 실은 선수 같네요. 아유, 목대가 대단합니다. 잎도 대단히 커요. 키도 크고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기객국이 곧 피게 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겠네요. 아싸리나 손을 조금 봐주면 여기 위로 올라와서 위에서 예쁘게 피어줄 텐데 자기 혼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밑으로 쳐져 내려갔네요. 요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앗을 받지 않고 그냥 자연발화한 아이들 키운답니다. 아싸리나가 예쁘게 컸지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실내에서 키운다면 아마 한참 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희들은 화분이 너무 많아서 다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리샨셔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분홍장구채예요. 엄청 빼곡히 잘랐네요. 안개꽃도 이렇게 잘랐고요. 씨앗을 파종했다가 이렇게 어릴 때 옮겨 심으면 좀 심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커서 하는 것보다 지시가 덜 들어요. 잘 산답니다. 이럴 때 솎아서 파종하면은 좋습니다. 솎아서 파종이 아니고요, 이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밭에 따라 들어가지 말고 아네모네 예쁜 아이들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두니 다 퇴화되고 없어요. 그래서 새로 사다 심었답니다. 성질 급한 아이들은 이렇게 싹이 나고 있네요. 옥시 페탈리움입니다. 아르메리아가 생각보다 좀잘안 난다라고요. 도역한파 지금 이제 하나씩 나기 시작하네요. 작년 한 해에는 도역한파 없었답니다. 한 해, 두해 지나가고 나니까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분홍장구채, 미니 분홍장구채 지금 나가지고 초봄에 일찍 예쁘게 핀답니다. 아미는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자연발화했습니다. 얘는 밖에서도 살지만 우리 집에서는 조금
추워가지고 밖보다는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몇 년은 살고, 몇 년은 산답니다. 루피너스예요. 루피너스 여름에 살아남은 아이들 이렇게 자라서 내년 봄에는 아주 풍성해진답니다. 이 국화가 이렇게 예쁜 국화였는지 올해 알았습니다. 몇 년째 여기서 키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국화다 하고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네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답니다. 국화도 한 곳에 오래 두면은 퇴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한 3년쯤 되면은 다 파서 옮겨 심고 그럼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떼어서 심어야지 다시 예뻐진답니다. 국화도 돌보지 않으면은 망해버려요. 여기 국화를 네 종류를 심었는데 지금 두 종류는 사라지고요. 두 종류만 남았네요. 꽃이 너무 예뻐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기록에 남기고 싶거든요. 장미는 가을에 그럼을 꼭 해야 한답니다. 가을에도 해야 되고 1년 내내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예쁘게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그럼을 가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에궁 철포나리가 지금 꽃이 올라와 가지고 추워서 꽃을 피우려나 모르겠네요. 애기본부채인데요. 추운 곳에서는 월동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캐서 들여놨다가 봄에 심어야 한답니다. 봄에 새로 심으면 아주 예쁘게 자라고요. 얘는 옮겨 심지 않아서 이렇게 빼곡하게 나가지고 쓰러지고 꽃도 예쁘지가 않답니다. 두더지 굴이 보이면 모기 약해가지고 모기 물지 말라고 풀 뽑으면서 가지고 다니는 거 홈키파를. 얘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봄에 새싹이 새로 나온 싹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와서 예쁘게 잘 피워주겠지요. 실내로 들어가야 한답니다. 양난입니다.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얘들은 다 실내로 들어가야 할 아이들이랍니다. 스파이더릴리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아마릴리스는요, 겨울에 들어가서 잠자고 봄에 다시 잎이 나오잖아요. 이걸 처음에 심을 때 작지만 이렇게 큰 화분에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새싹이 돋아 나올 때까지 복잡해질 때까지 한참 몇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릴리스는 큰 화분에 시작하는 게 아주 좋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아예 큰 화분에다 시작한답니다. 얘들도 들어가야 하겠네요. 이것저것 있는 거 입고지 한 아이들이랍니다. 얘는, 아유, 잎이, 물이 참잘 들었지요. 근데 꽃은 예쁘지 않답니다. 얘도 하나 들여놔야지 이제 내년에 또다시 모주로 쓸수 있겠습니다. 흰카라도 얘는 분갈이 해서 들여놔야 한답니다. 봄에 일찍 꽃을 피워주는데 꽃대 올라올 때 그때 분갈이 하기는 나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자리가 얘는 봄에 분갈이 한 아이고요. 얘는 봄에 분갈이를 하지 않은 아이예요. 얘는 분갈이를 해서 그럼을 해서 실내로 들어가면은 봄에 일찍 하얀 예쁜 꽃 피워주는 칼라입니다. 어떤 분이 이거 보고 사철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사철나무가 아니에요. 고무나무 종류예요. 요 작은 화분에서 10년이 다돼 갑니다. 우리 집에 온 지가 10년이 다돼 가는데요. 봄 되면 바깥에 내놓으면 화분 밑에 저 구멍으로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또 양분을 섭취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가고요. 분갈이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면은 잎을 좀 순치기 조금 해주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내년 봄 되면 또 밖으로 나와서 뿌리를 땅으로 내릴 수 있게 흙에다가 놔둔답니다. 요 가지치기 좀 하면 예뻐지겠지요? 봄에 일찍 나와가지고 순이 다 죽었다가 얘가 다시 원래 다 새로 나온 순이랍니다. 1년 만에 순 많이 올라왔지요. 잎 하나도 없이 다 죽었었거든요. 나비수국 삽목한 아이들 화분 다시 옮겨 큰 화분으로 그럼해서 옮겨서 실내로 들어갈 겁니다. 수국은 잎이 지면은 얼기 전에 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는 분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그냥 얼어 죽게 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디로 들여가야 하는지. 이 제라늄 여름 내 여기서 꽃을 피우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으니 얘는 그냥 못 들어가겠지요. 화분 분갈이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칠자화는 붉은색이 오래가네요.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